개 섞어라! 부모의 원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외나무 다리요? 요, 다리가 있어요. 내 이날을 위해 10년간 칼을 갈았다. 에? 에? 세사. 아니 갈아도 이거 너무 갈았잖아요. 야 이거 갈아서 뭐 어떻게 되겠나 이거. 내 놈을 놓칠까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 거짓 부렁하지 말아요. 뭐 그럼 뒷가는 뭐 여기서 된다? 시끄럽다. 어서 날카를 받아. 내 엿새에 빠지게 앉아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에휴 진짜. 에휴 일로와봐요. 자 요래하면 다 나요. 에이 저리 치워라. 아니 어리석은 자 같으니 원수를 갚기 위해선 그리해선 아니 되는 법. 아니 그럼 어떻게. 내 오늘 제대로 알려줄 것이야. 제대로? 어.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오대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검객들의 이야기, 조선시대 무협소설 검승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협소설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어? 하고 이제 호기심을 여러분께 자극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전소설 전문가입니다. 강원대학교 엄태웅 교수님이십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수다꾼, 호주 출신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님. 마이크는 칼보다 강하다. MBC 강원영동 김서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김서영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은 오늘의 키워드 일식 요리. 예. 그런 거 아니죠? 갑자기. 큰일 나실 말씀들. 네. 제가 지금 검도복을 딱 갖춰 입고 왔잖아요. 아, 이 검도복이었군요. 그렇군요. 아, 티가 안 나나요? 네. 네. 지금 다 이렇게 네. 때리지 마. 읽으셨네요. 느껴지나. 그렇네요. 오늘의 키워드 바로 네. 이 기. 네. 내공입니다. 내공. 내공. 내공을 쌓다. 그 내공. 소개하기 위해서 저 복장을 굳이 입었어야 되는 한번 해보게 되는군요. 네. 아무튼 오늘의 키워드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죠? 내공입니다. 일본식 요리가 아니란 말씀이죠. 자, 먼저 이 무협 소설에 또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김풍기 교수님. 네. 독자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무협 소설. 독자도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그 무협지 쓰는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기 때문에. 아, 쓰시기도 하셨네요. 네.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액션을 직접 생활에서 쓰신 적은 없으시고. 뭐 그냥 수련은 합니다만은 뭐 쓰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무협 소설에 보면은 동양의 이제 기 예, 네. 김서영 아나운서가 지금 그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 그리고 그 서양 판타지 소설 같은데 보면은 왜 그 만화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뭐 마력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비슷한 개념처럼 예. 보이지만 이제 그 요즘 아마 10대 판타지 소설에 빠져 있는 10대들이 딱 들으면 예. 금방 합니다. 아, 저거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내공은 말 그대로 내가 내 몸 안에 기를 쌓는 방식으로 이제 네. 축적되는 데 비해서 만화의 경우에는 자연의 기운을 내가 끌어들여와서 예. 내 몸에 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나타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기본적인 차이 이런 거. 역시 전문가시네요. 요즘 네. 어렵네요. 판타지 소설 읽으려고 네. 해도 이게 뭐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조금만 네. 한 권만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기나 내공 같은 게 제 생각에는 좀 동양의 신비라고 할까요? 네.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서양에서 봤을 때 이 기, 내공 들으면 어때요? 이게 참 대답하기 좀 조심스러워요. 네. 그 많은 외국 대학교에서 기에 대해서 연구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거는 꼭 판타지 아니라고 믿어요. 아, 오늘 이렇게 내공 가득한 분들만 모시고서 그러게요. 얘기를 하려니까 예. 지금 내공이 약간 제가 자꾸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내공이랑 오늘의 주제인 검승전 도대체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내공이 깊으신. 네. 그 검승전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른바 한 내공하는 인물들이다. 네. 그래서 이 검승전 제목에 등장하는 그 검승, 그러니까 검을 잘 다루는 승려가 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람하고 또 함께 그 가르침을 받았던 동료를 등장시켜서 네.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배은과 보은의 그 좀 슬픈 이야기 이런 예.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엄청난 내공을 쌓는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예. 예. 바로 이 주인공 검승전의 주인공이 또 스님이잖아.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칼잡이 스님인데 말이 좀 어색합니다. 칼잡이와 네. 스님이란 단어가 공존한다는 게 칼잡이 스님. 근데 지금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을지 모를 또 이 두 분께는 좀 외람되고 죄송한 답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그 화면이 김서영 아나운서의 질문과 이제 엄태웅 교수님의 답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화면 연결이. 그럴 때 두 분은 마치 배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김서영 네, 아나운서는 네, 중국 4대 미녀 중에 하나인 판빙빙을 지금 보고 네. 있단 말이에요. 판빙빙. 멀리서 봐야 되나? 판빙빙을 닮은 사진입니다. 예, 예, 예. 네, 전방 한 1km에서 보시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네. 또 우리 엄태웅 교수님은 또 배우 김호중과 또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어떤 배우들의 네. 함께 우리가 앉혀놓고. 우리 연예인들과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프로가 섹션 TV 연예가 된 듯한. 지금 저희 길을 누르려고 지금. 여기서 네, 싸움이 벌어지고 적들이 지금 암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질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칼잡이 스님 얘기 속으로 검승전 얘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한번 접해보겠습니다. 아. 때는 바야흐로 1642년 오대산 자락 어느 절에 글 공부를 하러 들어온 선비가 있었으니 그 절에는 80세가량 된 노수님이 살고 있었다. 가나다라 마바 사자 차카 타파 헤헤 으헤 으헤 으오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로다. 학식이 어찌 저리도 깊을 수가. 학식이 저리도 깊은 선비는 글 공부에 밤이 새는 줄 몰랐으니 고교. 어느 날 밤 글 공부를 하다 깜빡 잠이 든 선비. 그런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 다음 날 아침. 저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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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몹시도 서글피 곡을 하시던데 어찌 된 겁니까? 그 곡소리가 그 밤까지 들렸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곡을 하지 않는다 들었는데 어찌 곡을 하십니까? 깊은 아픔을 숨긴 구름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까지 아팠고요. 대체 어찌 곡을 하십니까? 저기 앉으셔서 얘기하시죠.
내 평생을 가슴 속에 담아온 이야기. 가슴 속에 담기만 하면 병이 걸립니다, 스님.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좋습니다. 이제 와서 숨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다 말하겠습니다. 사실은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스님, 지금 저희 놀리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 말해주겠습니다. 사실은 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그거 숨 넘어가겠네.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네?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스님, 대박.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스님의 사연이 밝혀집니다. 아,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항상 이럴 때 가장 답답합니다. 왜 이제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끝나냐 말이에요. 늘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 이 스님 사연들. 궁금해지네요, 검승준. 예, 이게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검승전을 왜 시간여행 강원에서?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검승전의 배경이 네. 오대산입니다. 네, 네. 아. 네. 약간 액자소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중요한 내용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50년이 지난 무렵인데 네. 이제 오대산에 어떤 선비가 이제 들어가서 글을 읽고 있었어요. 옛날엔 뭐 절에 가서 글을 많이 읽으니까 네. 그 절에 스님하고 친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스님이 아주 구슬픈 모습으로 맨날 이 스님이 이제 이 수발을 들어드리고 그랬는데 아,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옆에서 도와드리지 못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한밤중이 되니까 막 구슬프게 뭐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거의 기절할 지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야 뭔가 수문곡절이 있으신 것 같다. 뭔 일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검승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바로 그 스님이 살아온 내력을 쭉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본론입니다. 예. 그 얘기하는데 자기는 원래 일본인 검객이라는 거예요. 일본 검객. 예. 임진왜란을 이제 일으키기 전에 일본 쪽에서 척후병으로 네. 한 3천 명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3천 명을 어떻게 뽑냐면 그 20살 이하의 검객들 중에서 5만 명을 선발해서 그 중에서 3천 명을 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정예 중에 최정예를 척후병으로 싹 몰래 보낸 거죠. 네. 조선에 미리 가서 저 봐라. 그 이제 얘네들이 그 어느 정도로 그 뛰어났냐면 100걸음 밖에서 날아서 사람을 베기도 하고. 아 이게 정말 무협지 아닙니까? 예. 네. 그다음에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뭐 떨어뜨릴 정도 뭐 굉장히 그 검술이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했는데 이제 조선 팔도를 막 돌아다니다가 천령을 넘어서 막 그 육진 깊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웬 도롱이를 입은 노인네를 하나 만나요. 예. 그래서 누구냐? 뭐 이러다가 이제 시비가 붙어서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 칼만 든 게 아니고 이제 조총도 아마 가지고 있었나 봐요. 예. 조총을 쐈는데 그 칼로 총알을 쳐내는 거예요. 어허,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총알이 비 내리듯 네. 있다고. 거기에 말. 보면 아, 총알이 그걸... 비 내리듯 하는데 다 칼로. 예. 네. 아, 갑자기 뭐 그런. 네, 아주 상상 속으로. 형님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높은 바위 위에 있었는데, 새처럼 휙 날아오더니, 칼을 한번 쫙 휘두르니까, 3,000명이 한 칼에 그냥. 아, 예. 딱 두 사람이 살아났어요. 아, 예, 예. 예. 그 중에 자기가 하나고, 자기 친구가 이제 예. 예,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 노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수발을 들면서 제자처럼 이렇게 명산을 쫙 다니면서 수련을 예. 수련을 한 거예요. 정말 네. 빠져들어요. 한 시간 동안 네. 얘기 들을 뻔했어요. 네. 제가 아유. 한 가지 물어봐도 네. 돼요. 네. 그 아까 그 총알을 칼로 슉슉슉슉슉 처리했다고 하셨죠? 네. 제가 그 중국 무술 영화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아,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왜 식사하면서 네.
그 파리가 이렇게 초크라고 그 하는 거 그 비슷한 거네요. 예, 아, 그거보다 비교, 더 그렇죠.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아, 젓가락으로 파리 못 잡습니까? 이거 안 됩니까 이게? 네. 아, 야, 손가락으로 잡지 않습니까? 제 눈이 꽂히는 파리는 그 운명을 다한 파리입니다. 네. 오늘 다들 내공 장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진짜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스토리에 막 빠져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거 작가가 도대체 누군가요? 누가 썼길래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 작가는 석복 그 신광수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분은 사실은 이제 산문이나 소설 쪽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시인으로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예. 이분이 그 과거 시험 때 쓴 과시가 등 악양루 탄 관산육마라는 제목의 네. 한시인데요. 네. 그 이 작품이 그 두보가 악양루에 올랐던 것을 비유 삼아서 쓴 작품인데 당시에 평양 기생들에게 상당히 애호받았던 예. 작품이랍니다. 그래서 널리 불렸고 지금 현재까지 유일하게 그 노래가 남아있는 한시다. 예. 그러니까 노래로 불렸는데 한시가 그 유일하게 노래가 남아있는 한시여서 중요 무형 문화재로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쓴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또 그 교우관계가 깊었던 그 채재공이라는 인물이 예. 있는데요. 그 채재공이 평안 감사로 있으면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신광수가 좀 연로하고 이래서 직접 그 생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신 그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관서 악부라는 그 악부 시를 지어서 보내는데 예. 그게 무려 108편의 장편 연장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걸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당시 시서화로 상당히 유명했던 강세황, 예. 강세황의 필체를 빌어서 그분에게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면목, 예. 예술가로서의 어떤 안목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인으로서의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음직으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예. 그 여러 관직들을 그래도 뒤늦게 역임하게 되는데 그때 또 우리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네. 한때 영월 부사로 또 근무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 산문은 많이 쓰시진 않았습니다. 이 작품이 이 신광수의 문집인 그 석북집에 실려 있는데 거기에 뭐 몇 편 산문은 남아 있지 않은데 재미있는 건 검승전을 포함해서 나머지 호승전이나 그 마생전 같은 이런 작품들이 다 협객을 다루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내공에 예. 또 협객의 그 협의적 면모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이분이 오늘날에 오늘날에 사신 분이라면 인터넷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또 누리셨을. 이분 자체가 문인으로서 이미 내공이 축중하신 분이네요, 정말. 그렇죠. 네. 근데 이 소설 검승전의 배경이 이제 임진년 이후 한 50여 년 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분위기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50년이 지났으면 아마 이제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였겠죠. 예. 그 병자호란이 1636년 12월 달에 이제 쳐들어와서 1637년 그 이듬해 1월에 이제 항복을 하니까 네. 그 전란의 여파 때문에 아마 뭐 그 전쟁을 끝까지 하자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뭐 김상원을 비롯해서 삼학사가 이제 청나라의 볼모로 이제 끌려간 때였을 것이고 또 전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막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정은 아마 의견이 분분하게 이렇게 국론이 좀 네. 갈라져 있을 때였을 것이고요. 또 전쟁이 끝났으니까 경제는 아마 바닥을 쳤을 때여서 백성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네. 때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겪는 와중에서 중요한 서류가 많이 불타기 때문에 양안 예를 들면 이제 뭐 세금을 거두려면 거기 뭐 땅이 몇 평 있고 뭐 몇 사람이 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다 불타버린 지역이 네. 많아가지고 국가의 조세 체계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국가 경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요.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적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 이게 백성들을 이념적으로 좀 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이제 비로소 유교 윤리가 이제 경직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이제 초창기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왜 요새 뭐 얘기하다가 아 그거 다 유교 영향 때문에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안 좋은 점이 이제 비로소 서서히 이제 보이는 이런 때이기도 하죠. 그럼 임진왜란 때도 뭔가 그런 무예 관련해서 뭐 훈련 지침서나 뭐 전술책 같은 거 이런 거 있었나요? 훈련도 어떻게 있어요? 이제 아마 있었을 텐데 그 임진왜란 때에 이제 이런 기록은 있어요. 그 명나라에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럴 때 선조가 뭐에 관심을 갖냐면 척계광의 기효신서라고 하는 중국 명나라 장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구해보자. 왜냐하면 그 척계광이라고 하는 그 명나라 장군이 그 왜구들을 진압하는 걸로 이름을 떨친 장군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이 쓴 병법서가 기효신서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일본을 대적할 수 있는 병법이 뭔가 수록돼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기효신서를 구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대외비라고 안 보여줘요. 세상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한교라고 하는 분이 명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쪽 그 장수들을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제 정보를 막 수집해서 정리를 좀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모님 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벼슬에서 그만두고 그 일이 잠깐 이제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이어지긴 하는데 예. 그런 성과가 모여서 나중에 그 무예제보라고 하는 그 사도세자가 이제 편찬하는데 주역을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뭐 무예제보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무예제보의 증보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은 사람이 정조가 이제 되는데 정조가 바로 그 무예도보 통지를 완성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임진왜란 이전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전쟁을 딱 겪고 보니까 야 이거 일본을 어떻게 대적하지? 예.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성과가 쌓이기 시작하죠. 검승전의 배경은 강원도 오대산입니다. 실제로 오대산과 태백산, 무릉계곡 같은 강원도의 명산은 무예를 익히며 수양을 했다는 불가의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전해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선 무예를 연마하는 스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산골마을 강릉 대길이의 로규사에는 평소 무술을 갈고 닦아 수양을 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뭐 무술이라도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제 건강이 뒷받침돼야지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 나름대로 수행을 하시고 무술을 하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겠죠. 스님들의 수련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의 수련. 육체를 단련하기보다는 명상과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스님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 무예와 다 연관되는 부분인 거지 스님들 무예는 따로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명상을 하거나 호흡하거나 이런 부분도 요즘 바깥에서 뇌호흡, 단전호흡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예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건강한 몸에 바른 정신이 깃든다고 했던가요? 특히 강원도는 무예를 수련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맑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선 깊이 호흡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해도 무예가 절로 닦아집니다. 좋은 공기 마시라고 하고 또 좋은 산을 등산하지 않습니까? 명산, 대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우리나라 뭐 북한 남북을 통틀어서 그 줄기 자체, 풍수적으로도 상당한 그 우리 강원도는 그 맥과 또 전기가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 교구라든가 역대 선사님들이 전부 강원도를 안 거쳐가신 분들이 없어요.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일까요? 실제 역사에서도 유명한 무승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6천의 의승군을 일으킨 사명대사입니다. 호국불교의 그런 사상 입각에서
스님들이 의성군을 조직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신 그런 큰 스님이셨어요. 선무도에 맥을 이은 것으로 알려진 매월당 김시습도 한동안 청평사와 대관령에서 수련을 하셨다죠. 실제로 강원도 심산유곡엔 무예 수련을 깨달음의 한 방법으로 삼았던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겁니다. 이 무협 소설의 소재로 사용되는 뭐 이런 뭐 칼이라든가 뭐 또 자기 수양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소설 속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네. 실제로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아시아 역사에서 네. 뭐 협객이나 예. 검객의 흔적들은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예, 있죠. 네, 예, 예.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네. 거기에 아예 별도로 자객열전이라는 네. 장을 만들어서 예. 대표적인 자객들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예. 역사 속 실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맞아요.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마천이 주목했던 인물은 그 전국시대 말기의 연나라 사람이었던 예. 형가라는 아, 인물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저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연걸 주연. 영웅, 히어로. 영웅입니다. 네. 아, 저기 영화 했나요? 죄송합니다. 아, 영웅, 영웅. 중국어인 줄 알았어요. 네, 히어로. 예. 그게 그 사마천 형가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내용은 그 영화로도 우리가 예. 많이 접해봐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 당시가 이제 그 전국시대 말기라서 혼란스럽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그 뒤에 이제 진나라로 정리가 예. 되는 그 흐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연나라 태자는 그런 흐름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그 진나라로의 통일을 좀 저지하고자 예. 결국 그 진나라 왕, 핵심이 되는 진나라 왕을 한번 우리가 공략해보자. 예. 그래서 협객을 동원해서 진나라 왕의 목을 이제 가져오는 예. 것. 그것을 이제 그 목표로 삼아서 사람을 구하게 됐고요. 그때 선발된 사람이 바로 이 형가라는 인물이죠. 예.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보면 이제 자객 열전도 있고 또 하나 유협 열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유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협객입니다. 네. 오늘. 그 협객인데 이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협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신용. 네. 그래서 그 유협들이 하는 행실이 다 정의에 맞지는 않는다. 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깡패라고 부르든 아니면 그 사람들을 협객이라고 부르든 어쨌든 힘을 가지고 뭘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폭력을 행사하는 예,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 무력이 늘 정의에 맞는 건 아니라는 네. 거예요. 다만 사마천이 이 사람들에게서 높이 평가하는 점은 뭐냐면 비록 정의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허락하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네. 것. 이거야말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덕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유협의 가장 큰 미덕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협객이 없어요? 네. 아, 우리나라에 네. 있고요. 또 네. 사실은 강원도랑도 관련이 예, 예, 많습니다. 강원도랑요? 네. 그 먼저 한 분부터 소개하면 네. 뭐 잘 아시는 무사 백동수죠. 예, 예. 백동수는 이제 강원도 인제 기린협에 응거했던 그래서 우리 강원 지역 분들한테 친숙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더 강원도와 구체적으로 관련을 지어보면 그 삽교 안석경 있지 않습니까? 네. 횡성을 대표하는 삽교 안석경의 그 삽교집에 보면 검녀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검녀는 바로 여성 검객입니다. 예, 예. 네. 아, 오늘 검녀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바로 시작할 때 검녀 같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 뵀던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은 네, 저기 네. 일찍 집계셨던 네. 지금은 안 계신 네. 건가요? 네. 지금은 여기 예, 바뀌셨습니다. 검녀가 있습니다. 의상이 바뀌셨습니다. 그 검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단순히 그 무예만 능했던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여성의 주체적 면모를 부각했던 예. 그래서 그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이제 그 신분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당시 명망가의 소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소실로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그 명망가라고 하는 그 인물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또 명망가한테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예. 또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유유히 그 집을 나옵니다. 예. 강원도와 관련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예.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대산이 뭔가 진짜 영험한 기운이 있지 않았나. 예. 또 있습니다. 예. 그 김조순이라는 조선 후기에 예. 유명한 지식인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쓴 그 오대검협전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거기도 오대산에 아주 뛰어난 청년 협객이 있었다. 예.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강원도가 예. 어쩌면 협객과 검객의 어떤 본산? 발원? 제가 오대산 이런 곳이 아닐까. 잘못 태어나셨어요? 체질 자체가 예. 협객 쪽이 피가 그런 거거든요. 검역. 예. 검역에서도 그러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동의하시죠. 협객의 피가 평소에 흐르지 않습니까? 알아보거든요. 네. 협객끼리는. 근데 현실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될 정도의 과연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쩌면 당시에 약간 그 유행했다고 볼 수 있는 도교의 어떤 사상적 영향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도교라고 하는 게 정말 범위가 넓어서 네. 갖다 붙이면 다 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의 신 중에는 상상의 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사람들도 신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신선이 되는 거잖아요. 신선은 말하자면 이승에서 살아있던 모습 그대로 영원한 네. 생명을 얻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전란의 시기가 끝난 네. 직후입니다. 근데 이때면은, 그러니까 전쟁을 겪으면은, 다들 보면은, 불의의 죽음을 너무 많이 목격하는 거죠. 네. 그게 주변 사람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나면, 정말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음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보면서 삶을 생각하는 게 인간의 그 삶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도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교는 내가 예컨대 뭐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상태로 신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신선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수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복기법, 그러니까 기를 수련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또 이런 것과 관련된 수련은 매월당 김시습의 문집에 보면 어떻게 수련하는지 기록이 네. 있습니다.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17세기에 새롭게 사회적으로 이제 대두하면서 도교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늘어나고 또 산 속의 수많은 이인들에 대한 예. 일화가 이제 이때 지식인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기록화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 잘 들으면 또 신선이 혹시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네. 아유. 귀가 쫑긋쫑긋해요. 네. 제가 뭐 그 방법을 알았으면 머리가 휘었겠습니다. 아니 근데 도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괜히 또 도사님 생각도 막 나고 그렇거든요. 네, 네, 네. 강원도가 특히나 이렇게 도사님 어딘가 지금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게 기록된 얘기가 혹시 있어요? 그 뜻이 있으면 다 길이 있다고. 네. 아, 도사님이 여기 계셨네요. 김서영 아나운서께서 네. 저기 오늘 사표를 내시고 이제 산천을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좀 이게 신명을 바쳐야 이게 겨우 네. 만날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원도가 이게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신선과 관련된 기록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조선 전기 문인 중에 신광한이라고 그 신숙주의 손자인데 네. 신광한이 예전에 그 삼척부사도 지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최생우진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용추폭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용추폭포 그 물 밑에 용궁이 있다는 거예요. 신선들이 사는. 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얘기예요. 거기서 신선을 만나가지고 예. 결국 나중에 그 신선이 돼서 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뭐 삼척 쪽에 네. 자주 뭐 그러니까 사시니까 얼마 전에 용축폭포 다녀왔거든요. 아, 못 보셨어요 신선? 아, 뭐 놀고 계셨었을 텐데. 안 보이던데. 예, 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봐요. 됩니다. 예, 우리 검녀께서 지금 앞으로 용축폭포에 자주 등장하시고 이 검승전의 이야기 중에서 또 드라마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민첩한 몸놀림에 화려한 검술, 나이를 도통 가늠할 수 없는 팔놀림에 두 제자는 마치 넋이 빠진 듯 바라만 보고 있었다. 역시 검을 이리저리 휘두르면 탄환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그때의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으셨어. 그땐 벌쩍 뛰어올라 새처럼 날아 적들의 어깨 위로 몸을 날려 마치 풀을 베듯이 검을 휘두르셨지. 스승님, 어찌 10여 년 전이랑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으십니다요. 정말 대단합니다요. 저는 언제쯤 스승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런지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니요. 스승님께서는 무려 3천 명의 적들을 바로 단칼에. 그만하게. 스승님 고단하시죠? 어서 들어가 보시지요. 스승을 본받고자 낮이나 밤이나 검술에 매진하는 두 제자. 대단하군. 스승님의 검술을 거의 다 익혔지 않은가 자네? 자네가 보기에도 내가 스승님과 흡사한가? 그렇고 말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자네를 따라가진 못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련을 해왔는데 그건 그렇고 자네는 왜 이렇게 검술 수련에 소홀히 하는가? 나 말인가? 뭐 이제 검을 쓸 일도 없고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뭐. 저 약해 빠진 소리. 한 번 무사는 평생 무사인 걸 모르는가? 그러던 어느 날 홀로 방에 앉아 집신을 삼는 데 열중인 스승. 그의 방 앞에 검은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아닌가. 허나 알듯 말듯한 미소만 띄우는데. 오늘만을 기다렸다. 다름 아닌 그는 온순하게 스승 곁을 지켜온 제자였으니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조선을 치르고 3천명의 특수부대를 조선 땅을 밟았었지. 흥경도까지 깊숙하게 점령해 이제 곧 조선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되려는 순간 당신 우리 부대원들 모두를 죽였다. 그때 왜! 우리 둘을 살려뒀지? 그래, 이놈은 오랑 캐였지. 내 3천명을 죽일 때 이놈 둘만을 살려뒀었다. 대체 왜! 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살생을 할 수 없었어. 당신은 나를 죽였어야만 했어. 이제 곧 먼저 간 우리 부대원들 곁으로 보내주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내 이 집신을 다 삼으면 내 놈을 주려고 했거늘 아직 한 짝을 다 못 삼았구나. 이자는 우리의 원수가 아닌가. 오늘에야 드디어 복수를 성공했네. 자, 돌아가자. 우리의 조국 일본으로.
네가 어찌 비록 처음에 원수로 만났지만 우린 아버지 그리고 형제와 같은 사이였다.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 거둬줄 스승님에게 이런단 말이더냐. 너도 스승님 곁으로 가거라. 10년을 동고동락해온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고 만 제자. 삶의 회의와 죄책감을 품은 그는 그 길로 오대산으로 들어가 영원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니 그날 이후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 검승전은 과연 신광수가 쓴 이 작품 검승전은 신광수의 100% 픽션일까? 네. 아니면 뭔가 어떤 그 전해져 오는 논픽션의 픽션을 살짝 가미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엄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100% 창작입니까? 100% 창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항해병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와서 네. 돌아가지 못하고 자리를 잡았던 일본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관련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본다면 이 검승전의 주인공인 검승도 분명히 실존 인물에서 모티프를 따왔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의 시대 배경이 임진왜란 후 50년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 작가인 그 신광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태어나기 60년 전이니까 네. 뭐 예, 사실은 직접 경험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또 성장해서 분명히 썼을 테니까 네. 이 작품을 썼을 때와는 작품의 시대 작품 속 시대 배경하고는 거의 100여 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그런 그 어떤 한 개인의 일화, 네. 그다음에 항해병들의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되게 정말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게 네. 그렇게 한국에 왔다가 일본으로 못 돌아간 일본 병사들은 밖에서 당당하게 살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어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있고 돌을 닦아서 수련을 해서 네. 뭔가 그런 무예를 습득했을 것이다. 전설처럼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그 스승은 한국 노승이다. 이런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실제로 그 검승전에서도 검승이 그렇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외국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숨겼던 거고요. 예. 네. 또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어째 사제 관계도 맺게 되고 그러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 여행 강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if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내공이었습니다. 예, 내공이었는데 이게 꼭 이런 무예에만 쓰이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느 분야에나 다 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역사 속 인물 속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내공이 깊었던 인물 한 분을 한번 꼽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선정한 이유까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키워드 소개 때부터 또 검녀로 또 판빙빙으로 뭐 다 분야의 활동을 하신 김서영 아나운서께 첫 대답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뭐 역사 속에서 내공이 깊었던 분들은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고 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세종대왕님이 세종대왕.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 예. 이분이 다만 한글을 창제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또 뭐 불교 쪽에서도 나름대로 좀 밀어주셨던 게 있었죠. 네. 뭐 음악이나 또 농사도 영토도 뭐 못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 보통 인간의 내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도 예. 이렇게 돈에다가 이렇게 새겨질 만큼 네. 그 정도 내공이다.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김세관 아나운서 역시. 네. 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님의 내공이 세종대왕. 최고가 아닐까. 충분히 가치가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네. 대답이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최다민 교수님은.
저는 글쎄 이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네. 위대한 분이 있었으면은 네. 스님이었을 거예요. 스님 고승. 네, 이건 명상 통해서 네. 예, 명상 통해서 이런 능력을 키우는 예,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 중에 가장 덕망이 높았던 스님 고승이었을 예, 것이다. 예, 삼명대사나 뭐 원효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엄태웅 교수님은 네. 역사 인물 중에서 네.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그 내공이라는 건 보통 그 수양 수련을 예. 위해서 통해서 가능한데요. 우리 역사에는 보면 선천적으로 내공을 갖고 태어나신 선행학습하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뭐 가령 주몽 같은 인물. 네. 이분은 그냥 나올 때부터 내공을 갖고 태어나신. 그래서 범상치 않아서 아래서 예, 나셨고. 또 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활도 정말 잘 쏘셔서 이름도 그와 관련돼서 네. 명명이 됐고요. 또 심지어 나중에는 그 위험을 피해가기 위해서 가다가 강을 만났는데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다리를 네. 만들어주는 예,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주몽은 정말 선천적으로 내공을 타고난 인물이 아닐까. 야 역사를 지금 점점 더 거슬러 올라서 지금 예, 주몽까지 갔습니다. 이제 김풍 교수님 뭐 네. 답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이 땅의 아줌마들이야말로 최고의 내공을 가진 오늘날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렇습니다. 이끌어가는 아줌마.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들이야말로 못하는 게 없으세요. 맞습니다. 네. 애가 뭐 필요하다 다 합니다. 예, 예. 남편이 뭐 필요하다 다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말 그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예. 근데 겉으로 보면은 정말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시는 걸 보면 다 합니다. 예. 이만한 내공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검승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이 장르 소설 중에 또 무협 소설이 갖는 인기도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창작력들이 쌓이면 뭐 해리포터라든가 반지의 제왕 같은 이런 판타지 소설을 넘어서는 콘텐츠가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봅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야 오늘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나를 따르지 마라. 다른 산 위에다가 성을 쌓았단 말이죠. 요전상진 찾은대. 이 외로운 서만한 새들의 고향. 신하께서 상의를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해서 적어도 3천 명 이상의 네. 대군이. 네. 모두 무사히 금고에 도착. 서로에게 아버지이자 형제였다. 함께한 세월이 어떠한데 가 시티야 이제 먼저 함께 지내온 세월이 좀더 감정의 호소에도 소용없다. 아니 나 이쪽으로 왔는데 카메라에서 이쪽 못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